안녕하세요. 이지희 세무사입니다. 많은 은식점 사장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20가지로 만들어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설명드릴 내용은 이제 프랜차이즈 본점인데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많은 음식점 사장님들께서 내가 창업을 했을 때 프랜차이즈 본점이 되는 게 목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미 그 목표를 이루어서 이제 프랜차이즈 본점이 되셨는데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될 내용들이 이제 있는지 여부를 많이 물어보셨었습니다. 먼저 그러면은 이제 가맹점과 이제 계약서를 작성할 때 본점 입장에서는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주의를 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경우에는 이제 사장님 자신만의 사업 철학과 이제 상품 노하우 등을 체계화해서 가맹점으로부터 이제 그 대가를 받게 되는데 그 대가로 가맹비, 교육비, 로열티, 그리고 기타 물류 비용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가맹점과 계약을 맺을 때 이제 초기에 수익을 모두 인식하는 구조가 아니라고 한다고 하면은 계약서를 작성할 때 그 기간을 명시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기간을 명시하지 않고서 계약을 맺게 되면 이제 받은 모든 수익을 해당 과세 기간에 모두 수익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에 걸쳐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라고 한다고 하면 계약서상에 반드시 기간을 명시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증금으로 받는 금액이 있다고 하면은 이제 반환을 하는 금액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계약서에 명시를 하셔야 됩니다. 보통은 이제 보증금은 가입금 같은 경우가 많은데 이제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하면은 프랜차이즈 본점의 수익에 해당이 되는 거고 반환하는 의무가 있다고 하면 이제 본점 입장에선 그게 채무가 됩니다. 그래서 반환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의 수익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계약서 작성하시고 그리고 매출로 인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프랜차이즈 본점에서 교육 시스템이 있는 경우라고 한다고 하면은 교육을 진행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계약서상에 명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위에 이제 말씀드린 그 내용에 대해서 명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없어서 모두 이제 본사의 매출액으로 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해당 과세 기간의 수익이 높아져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계약서상의 그 수익이라든지 이제 반환 의무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맹점으로부터 로열티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본사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환 의무가 없는 가입비, 그리고 가맹점 영업 활동화, 그리고 브랜드 인지도를 위한 광고비가 있는데 이 광고비를 각 가맹점으로부터 다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당연히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본사에서 가맹점의 인테리어를 해주고 받는 대가가 있습니다. 이 대가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본사에서 인력을 공급하는 인력 공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본사의 수익에 해당하는 거라서 이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셔야 되고 이제 말씀드린 이 내용에 대해서 대가를 받고서 세금계산서를 누락하게 되게 된다고 하면은 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뿐만 아니라 이제 매출액이 과소 신고되는 이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이제 법인이라면 또 법인세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 이제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제 세 번째, 이제 과다비용 공제와 차명계좌 사용 시 이제 추징할 수 있는데 이 내용은 뭐냐면 본사에서는 이제 광고비, 접대비, 사은품, 경품 행사 같은 이벤트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각 상황에 맞게 장부를 기록해야 되는데 광고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도가 없이 전액 다 광고비로 처리가 가능한데 접대비 같은 경우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그 한도가 있기 때문에 사장님께서 본사에서 지출된 모든 접대비가 전부 다 비용 처리가 되는 게 아니라 한도만큼만 비용 처리가 된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되고 그리고 사은품이나 경품 행사 같은 이벤트 있는 것도 장부에 이제 기록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매출액을 누락해서 신고를 하거나 또는 이제 본사에서 매출을 숨기기 위해서 친인척 등의 차명계좌를 이용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나중에 이제 매출을 탈루하게 되는 경우에 세금 추징이나 또는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서 이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프랜차이즈 본점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하면은 반드시 이제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시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상 프랜차이즈 본점에서 세무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지희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